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는 너무 안 알려진 상태였죠. 그동안.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에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.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. 그 경기도 사람들 좀 알고 그리고 뭐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았을지 모르겠으나 그 성남시장, 경기도지사 뭐 이러면서 바로 대권주자로 나왔기 때문에 뭐 촛불전국에서 알았던 네. 사람들 빼고는 이재명 후보를 잘 몰랐죠. 근데 이번에 많이 알려진 거죠. 대선을 통해서. 지금 처음 알려졌다고 봐야 되나요? 어떻게 보면 거네요? 전국적으로 처음 알려진 거죠. 전국적으로. 그랬을 때 파괴력이 상당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. 그 매력이 있죠. 이재명 후보가 사실. 그러니까 공익추구형인 동시에 매력이 있어요. 인간적 매력이 있습니다. 그 개딸들한테 문자 보낸 거 보셨어요? 못 봤습니다. 아 제가 봤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. 개딸 한 분이 보냈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개딸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재명이 아니고 딴 사람이 했을 것이다 해서 혹시 보좌관님이세요? 이러니까 저 보좌관 없어요. 지금 실업자입니다. 그렇게 하면서 파란 하트는 보낼 줄 몰라요. 빨간 하트를 보냈더라고요. 야, 센스 있어. 그죠? 네, 매력 있네요. 네, 그 매력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환장 안 하겠어요. 네. 이야, 이게 그 하나로 감정이 확 생길 수 있거든요. 그게 솔직해서 그런 거예요. 솔직하죠. 네. 유머 감각 있고 솔직하고. 그러니까 자기 떨어지면 쪽팔려서 얘기 못 할 수도 있잖아요. 막 위축돼가지고. 근데 저 지금 실업자입니다. 보좌관 없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진솔해 사람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로 매력 포인트 네. 상승.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재명 후보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이거 한 사람일수록 그 좀 빠져드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것은 행정가로서의 실력입니다. 행정가로서의 실력. 그러니까 성남시장, 경기도지사. 근데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가 보여줘야 될 실력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뭐 거리 유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온 거죠.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치 지도자로서의 실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을 기를 잇는 거물 정치인으로 한국 정치사에 자리매김하지 않을까. 네.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됐다. 네. 저는 이제 비로소 이재명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.